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처럼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미지를 여시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레이어가 모양 레이어로 생성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쉐입의 종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프레임 6번은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해서 프레임 6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Legacy Shape and More라고 하는 이 항목이 없을 때는요, 어디에서 추가하면 됩니까? 윈도우에 Shape를 클릭하시고요. 자, Shape 패널이 열리게 되면 팝업 메뉴 누르셔서 여기에서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쉐이프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옵션 바에서도 해당되는 커스텀 쉐입, 모양, 사용자정의 모양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임 6을 선택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드시고요. 색깔은요, 레이어 패널에 만들어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컬러 피커가 뜨면 이때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F9966입니다. 자, 두 자리씩 중복되기 때문에 세 자리로 F9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시고요. 네. 완성 형태와 같게 드래그를 해서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보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완성 형태와 최대한 근접하게 위치나 크기, 회전을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요. 네. 여기에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와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 클릭해서 오피스텔은 35. 그리고 앵글은 135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는 5, 초크도 5, 그리고 사이즈는 9를 입력해서 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고요. 자,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요, 오른쪽에 세부 옵션이 이너 섀도우 옵션을 유지하고 있죠? 고로 여러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에 글자를 클릭하시면 앞에 체크도 되고, 오른쪽에 설정도 바꿀 수 있는 세부 옵션이 나옵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 35% 지정하시고, 스프레드는 20.
사이즈도 20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비 매듭 리본 모양을 그린 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해서 볼을 클릭합니다. 자, 상단 옵션 바에 틸 칼라, 칠 색상은 나중에 변경해 주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 칼라를 적용하고 컬러 피커를 클릭한 후에 제시된 칼라 9, 0, 9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택된 프레임 6번에 칠 칼라가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후에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화면에 그려줄 때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크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로 움직여서 조정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제시된 칼라 909. 네,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인어그로우를 클릭합니다. 네. 내부 광선이 되겠죠? 35, 네, 14. 8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체크도 되고 오른쪽 설정도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베스트 60, 앵글은 자, 40도를 입력할 텐데요. 자, 여기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해제해야지만 따로 앵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태양광의 위치랑 같기 때문에 이미 적용한 옵션도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앵글을 지정하실 때는 Use Global Light 전체 조명 사용 체크 해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4.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마 부분에 하트 모양의 형태를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일 때 교재에서는 해당되는 사용자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눈으로 익히셔서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를 클릭해서요. 하트 모양 두 개 있어요. 근데 제시된 하트 모양은 위에 하트 카드입니다. 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클릭하면 대화 상자에서 수치 입력해서 그리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드래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려줍니다. 이때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는 건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는 겁니다. 네, 자, 더블 클릭.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칼라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 F, C.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회전을 해서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에 마우스 놓고 드래그 하시면 회전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회전을 한 후에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죠? 네. 자, FX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90에 130 지정하고요. 자,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9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가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0%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네. 아래쪽 이미지가 비치게 되겠죠? 네. 보셨고요. 이제 자, 글자와 모형 하나를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한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에서 모양을 찾습니다. 쉐이프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블럭 2, 얼룩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주시고요. 네, 여기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2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한 모양을 바로 여러분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 6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상단 노멀 옆에 오페스티 불투명도입니다. 60%를 설정하고요. 자, FX를 누르고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에서 그대로 놓고요. 앵글만 40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안에서 그림자 방향이 다를 때는 Use Global Light 전체 조명 사용 체크 해제 후에 앵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화면에 클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입력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자의 속성을 지정할 때 텍스트가 넘치게 되면 화면상에서는 글자의 일부가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릭입니다. 클릭해서 자, 위에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에리얼 볼드 지정해주고요. 자, 제시된 크기, 글자 크기 70피트입니다. 적용하신 후에 네, 흰색 F가 6개면 흰색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글자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씨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색상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자, 더 길하고 입력을 해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글씨의 위쪽이 볼록하게 왜곡이 되어 있죠? 네. 타이틀 옵션 바에 Create Warp Text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None 부분을 누르셔서 자, 위쪽이 볼록하게 되어 있는 Arc Upper, 위 부채꼴 모양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Horizontal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Vertical이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Horizontal이고요. Bend, 구부리는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30%를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X. 레이어 패널에 FX를 누르고, 자, 보시면 여러분 흰색 테두리가 있고, 글자의 면 부분에는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죠. 네. 테두리를 적용하실 때는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이에요. 그러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F가 6개 되겠죠? 네, 여기는 사이즈 5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면에 그래디언트 적용할 겁니다.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글자에 클릭하십시오.
이제 클릭하면 앞에 체크 표시가 같이 되고요. 오른쪽에 그래디언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뜬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디언트 편집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바를 클릭합니다. 자, 에디터가 나왔어요. 자,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UCC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는 636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OK를 클릭하고요. 자, 색상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쪽이 진한 색깔이죠? 그럼 여기에 앵글을 이렇게 반대로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리니어, 선형, 앵글 90도 적용하고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용자 지정 모양을 만들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부분적으로 오페스티 불투명도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